우리 지역의 알곡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북마을 뉴스 9월 첫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따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준비한 2022년 독서 아카데미가 그림책과 환경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독서 문화 증진을 위한 이번 독서 아카데미는 9월 1일부터 격주로 5회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침묵의 봄, 호텔 파라다이스 등 환경 관련 도서를 읽어나가며 민하윤, 소윤경 등 유명 그림책 작가분들과 함께 진행됩니다. 성북구 마을사회적 경제센터에서 열리는 2022년 독서 아카데미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지구를 살리는 저탄소 공방에서는 시작해요 베란다 텃밭이라는 이름으로 비건 미니정원 만들기 강좌를 진행합니다. 베란다, 주방 등 우리 집 작은 공간에서 채소를 키워나가며 특히 가을에 잘 자라는 채소를 심고 관리하는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9월 1일 오전 10시 맘콩 카페에서 진행되는 시작해요 베란다 텃밭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 2년 동안 잠시 멈추었던 성북구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한마당이 다시 지역 주민들을 찾아옵니다. 9월 21일 12시 한성대 입구역 분수마루에서 열려라 함께 다시 같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체험, 전시, 공연 등 즐거운 마을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 활동의 가치를 널리 알려줄 이번 행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구 가족센터에서 유아동기 부모 코칭과 온 가족 전래놀이라는 다양한 가족 구성원의 행복을 위한 즐거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9월 1일부터 3일까지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 사용 지도, 자녀와의 대화법, 그리고 온 가족 전래놀이 코칭 등을 통해 다가오는 추석, 뜻깊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만들고 공연하는 25개 자치구가 한 지역씩 순회 개최하는 제8회 서울시민연극제가 올해는 성북구 기름동 꿈빛 극장에서 개막합니다. 각 자치구를 대표하는 23개 단체들이 선발되어 시니어 연령층을 비롯 마을극단, 주부극단 등 다양한 볼거리로 가득합니다. 이번 행사는 8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꿈빛 극장으로 오시면 플레이 티켓을 통해 전 공연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으니 즐거운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첫째 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